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 안녕하십니까? 잡수합니다. 자, 오늘 제가 준비할 음식, 오랜만에 낙지, 세발 낙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사실 낙지 영상은 이제 그만 좀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, 업로드를 그만 하려고 했는데, 지금 라이브 방송이나 이런 데서 꽤 많은 분들이 낙지를 또 리뉴얼하는 영상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뭐 우려먹기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, 한번 오랜만에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. 자,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먹도록 하겠습니다. 몇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, 이게 낙지 발판을 이렇게 짜주는 이유가요, 뭐 낙지 내에 있는 그 체액도 좀 빼고 이 발에 있는 불순물도 좀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한 번씩 좀 훑는 거거든요. 아이고, 내장은 웬만해선 제거하고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. 아이고야, 힘봐라. 자, 근데 여러분들 먹기 전에 따라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. 따라하지 마세요. 아유, 야, 얘 힘 봐라. 잠시 손 좀 닦고요.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조사서 드세요.
씹다 보면 이 사이에 좀 깨요. 좀 보기 흉하더라도. 아, 혈압 빼려는데 안 빠진다. 이 뽈락지는 생각보다 좀 연합니다. 그 뽈락지가 아닌 낙지는 낙지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좀 뭐랄까요, 비릿한 느낌이 좀 많이 나요. 예, 찐도 많이 나오고. 이 힘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? 오우야, 지금 바닥에 물이 좀 고여 있어가지고 힘있게 못 드는데. 어우, 최대한 빨리 안식을 주도록 할게요. 요 정도 크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. 오늘 중간중간 낙지 영상에 항상 말씀드렸는데, 낙지 입이나 이 빨판 힘이 좀 강해가지고, 예, 진짜 통으로 드시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예,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냥 보시는 걸로 만족하시고. 아, 얘 좀 끼네요. 아, 아, 드라벨 소리.
어느덧 마지막 낙지네요. 아. 아우, 아우, 잘 먹어봤습니다. 아우, 아, 그리고 여러분들, 조명 때문에 얼굴이 조금 어둡게 나오는 이런 게 있는데, 최근에 뭐, 제 건강을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. 근데, 아, 검진을 받았고, 몸에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. 아, 여러분들, 걱정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, 몸에, 아직 뭐 특별한 이상 없고, 건강하다고 하니까, 안심하시고, 영상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울러서, 이 낙지 먹는 이 영상 같은 경우는, 외국에서 굉장히 좀 혐오스럽다. 뭐 이제 이런 저 반응이 또 많은데 사실 제 채널은 외국인들이 거의 없습니다. 거의 대부분 이제 대한민국 한국 분들이 전부 다 95% 이상 한국 분인 채널이다 보니까 또 이것도 낙지 먹는 영상을 좀 즐기는 이런 또 구독자 분들이 또 많다 보니까 제가 준비를 했어요. 좀 보기 불편하신 분들 어찌됐건 예전부터. 우리나라의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드셨던 음식 문화 중에 하나니까 좀 양해하고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. 그리고 절대 위험합니다. 따라하지 마시고 위험하니까 꼭 잘게 다져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바이바이.